황교안 대표가 읍참 마속하는 심정으로 당직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마속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나경원 대표였던 것 같아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적이 단연코 없고요. 그게 아니라 거수가 그러니까 그건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법상에 그러니까,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긴 인정하셔야죠. 아니요. 먼저 인정하셔야죠. 민식이법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합의를 본 사항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본회의가 무산된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런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당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기법은 패스트트랙에 지금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뭐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법안에 관련돼서 미장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보장만 해준다고 한다면 원만하게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선 민생 법안에 관련돼서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하고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다음에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근 정치를 해야 된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해봐라.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 때. 그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해놔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 모든 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199개 모두의 필리버스터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섯 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우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권고를 철회하고 다시 다섯 개를 찍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진정성이 필요하겠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식이법 얘기하셨는데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궤변으로 우리가 민식이법 발목 안 잡았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199개 필리버스터 걸겠다고 한 다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그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처리해 줄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을 통해서 뉴스로 다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짤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애초에 나경원 대표가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에 부모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민식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볼모로 잡지?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대표가 부모님들께 사과를 하는 게 먼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해소한 이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99개 무리하게 걸어서 지금 비난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99개 그 필리버스터 권고를 철회하고 그리고 민식이 부모를 비롯한 네.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볼모로 잡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읍참 마속이 마속이 결국은 나경원 대표 아니냐라고 네.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원내 전략에 실패에 따라 많은 분들에게 상처 준 부분을 네네. 먼저 사과하고 여당을 비난해도 해야 그게 진정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적이 단연코 없고요. 그게 아니라 거수가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법상에 그러니까,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나경원 원내 그게 아니죠. 그게 중요하지가 않으면 뭐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볼모로 잡았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왜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아니요. 먼저 인정하셔야죠. 자, 선거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를 걸지도 않은 법안을 갖고 무슨 볼모를 네.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 부리지 네네. 마시고. 누가 억지 지금이라도. 부립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지금 말도 안 민상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잡으세요.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김현우 교수님.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하나의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자, 지금 의회 과정을 보면은 국회의장 권한 중에 하나가 안건의 순서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정당 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선거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것을 최종 가장 먼저 안건으로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90개를 걸어놓고 나서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비쟁점 법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당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조정 속에서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해라. 그거를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성철 의원님. 제가요 민생 법안을 누른 거예요. 지금 민생 법안을 보면요, 아까 민식이법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건 도로교통법입니다. 제가 봐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 이거 대단한 거 줄 알았더만 우리 카드 수수료가 0%가 되는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2,200만 명의 임대차가 다시 계약을 경시하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에다가 이 필리버스터를 꽂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것을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살라미 뭐 임시국회라고 뭐냐면 아주 뭐 이게 뭐 치지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하루, 계속 초단기간에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요, 제가 뭐 민주당을 이렇게 비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정말 민생 법안에 침을 꽂아놓으니까 막대를 꽂아놓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타협을 보라, 타협을 보라. 우리 네. 김영주 교수 말씀하시는데 타협 보면 좋죠. 그렇지 않을 단계에 와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여야가. 네네. 그래서 저는 모든 전략을 동원할 걸 동원해서 가급적 민생 법안을 100% 확보 못해도 확보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민주당이 주문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온 것처럼 제대로 된 선거법과 공수처 처리법을 만들어라. 저는 그 길밖에 네.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바꾸는 게 모두 다 개혁은 아니죠. 사실은 나쁜 방향으로 잘못 바꾸면 그거는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뭐 반연동형이든 100% 연동형이든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는 대전제 하에서나 논의가 가능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일부에서는 우루과이 얘기를 해요. 전 우루과이 가본 적도 없고 우루과이가 뭐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달나라 지구 반대편 쪽에 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그게 좋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정치권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흥정의 대가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조건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왜 반대하냐? 아니, 잘못된 방향으로 개악을 하려고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살라미 임시국회, 그러니까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뭐 필리버스터를 하루에 끝내고 그다음 열리는 하루짜리 임시국회에서 고안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루과이 말고 아는 예를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그 어디에 지금 문제 오류가 있냐면 이 주장이 나올 만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거지만 내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뭐 헌법학자니까 가르듯이 이야기해서 제가 미안하지만은 기본 개념에서 우리 헌정 통치구조상 권력구조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짧게 이야기하니까 대신 선거제도는요 사표 방지한 거 중요하죠. 지역주의 극복한 거 중요하죠. 소수자도 정치에 들어온 거 중요하죠. 그게 민주주의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못 봐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약간 지적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둘 사람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일 처음에 뭐라냐면 너무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